내려요. 우리 외식사업부와 도시락협회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. 어쨌든 이런 일을 막지 못한 건제 잘못입니다. 죄송합니다. 마무리는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직원 한명 보내서 위로금도 전달했고요. 자네가 감히 내 뒷조사를 해? 네? 자네가 뭐 때문에 내 뒤를 캐고 다녀? 아빠! 대답해! 자네가 내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뒤치고 다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잘못했습니다, 아버님. 말을 안 하겠다 이건가? 나가! 아빠! 나가! 아버님. 너 같은 놈 필요 없어! 집에서도 회사에서도! 당장 나가! 제가 그랬어요. 제가 이 사람 시켜서 아빠 뒷조사했다고요. 뭐야? 신태경 어머니, 정미란이요. 내가 알아보라 그랬다고요. 현진 너 이놈! 아빠랑 얼마나 가까운 여자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.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아빠가 할머니 반지까지 갖다 준 건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. 니놈이 어떻게 애비한테 이런 짓을 해?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? 남편한테 이런 일 부탁하는 저는 어떨 것 같냐고요? 당신 일어나. 일어나! 신태경이 아빠 아들인지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? 알아볼 거였으면 들키지 말던가! 박현지. 당신 때문에 아빠까지 알 뻔했어! 입 없어? 뭐라고 말을 좀 해! 당신이 날 속이지만 않았어도 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! 그래서 내 생각해서 그랬다는 소리야?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 날 한 번도 식구로 생각 안 했잖아! 식구로 생각 안 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해줘? 내가 아빠 앞에서 무슨 일을 막아줬는지 모르겠어? 당신 나 아니었으면 오늘 태강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다 끝장이었어. 그래서? 그래서라니. 그러니 날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? 내가 그 정도 해줬으면 당신도 당신 할 일을 찾아야지. 일? 신태경. 그 사람 앞으로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줘. 현지야.